저희 선생님이 항상 공자님 하면 되게 존경하십니다. 봉우 선생님. 공자님 하면 구지강 그럽니다. 구지 중에서도 꽉 찬 구지다. 얼마나 그 존경하십니다. 공자님 하면 되게 딱 몸을 이렇게 정돈하시면서 공자님 하면. 그러니까 이게 유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생각해가지고 유교 공자 따위나 믿고 있고 막 우리 부처님 아라하니 공자보다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공자는 속인, 아라하는 열반에 든 사람. 어디 속인 따위가 이런 게 일반적인 지금도 그런 과학에 불교 믿는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공자 성스러운 속인. 이게 보살입니다. 성스러우니 보리, 속이니 살타, 깨달은 중생. 그게 보살이라는 소리예요. 보살이 뭔지 온몸으로 보여준 양반들이에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태어나길 주나라에 태어나니까 주나라 예법 따르면서 보살도 편 것뿐이에요. 맹자도 태어나길 공자님은 춘추시대, 맹자는 전국시대 태어나노니까 난세에 태어나서 최대한 왕한테 진리 가르쳐주면서 맹자처럼 도를 펴신 분도 있는 거예요. 다 보살이세요. 유교 때문에 불교 망했다. 이런 얘기 불교 방송 틀어놓으면 자주 나와요. 그런 보살들이, 조선시대에는 보살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아니, 그분들 말씀대로 불교가 유교한테 탄압 당했잖아요. 보살들이 뭐로 왔을까요? 조선시대 보살이 태어나면. 유교로 와요. 왜 보살로, 불교로 와가지고는 저기 절에서 재미 못 보니까, 나라에 도를 펼 수가 없으니까. 도를 펼 보살들은요, 유교로 태어나요. 그런 거 다 스님들도 도 높으신 분들은 알아요. 탄어 스님이, 저 대학 때 탄어 스님이 얘기하시는데, 금강산 절에 승려가 없으면 나라의 재상이 안 나온다. 뭔 소리입니까? 이쪽 생에서 도 닦아서 다음 생에 유교로 가가지고 선비로 태어나서 도를 편다는 거예요. 도 닦고 싶을 때는 불교로 왔다가, 도를 펼칠 때는 유교로 태어난다. 이런 발상 기본으로 갖고 계시다고요. 예전에 도인 승려들은 알아요. 이게 이런 통 큰 발상을 보살도나 하지, 대승불교 아니면 이런 발상도 못합니다. 유교 불교가 막 하나로 돌아가요. 유교의 왕양명 같은 선비 유명하죠.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이 전생에 금산사 스님이어가지고 금산사 찾아가니까 왕양명이 문이 하나 닫혀져 있는 방이 있어서 예전 고승이 살던 방이다. 아무도 열지 마라 그랬다. 그런 게 어디냐 하고 딱 여니까 문을 연 사람이 문을 닫은 사람이다. 딱 소리. 뭐 몇십 년 전에 누구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문 찾아 연 거예요. 자기 살던 방. 고승이 또 유교로 태어나서 선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내는 게 보살도인데 대승경전인데 화엄경인데 대승불교를 한다는 우리나라가 이런 설명 못 합니다. 그저 그냥 우리 불교가 최고야. 종파의식. 우리 종단이 최고야. 이것부터가 대승이 뭔지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대승은 승속도 초월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라고 하십니까?